선교에 대해서 지금 북한 선교회 총회로 오늘 또 한 날인데 예. 또 작년부터 맡으셨어요? 예,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아, 이제 시작입니까? 또 이사장님이라는 자리가 책임이 막중한 자리인데 예. 또 앞으로 이 국내외적으로 북한 관계가 예. 취화되고 또 선교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할 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특히 교단 또 이 또 합동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설명을 좀 기존에 대해서 금년 한 해 내년까지 예. 예, 기독교 북한 선교회 강재식 목사입니다. 기독교 북한 선교회는 50년 전에 김창인 목사님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씨앗 선교회로. 그러다가 기독교 북한 선교회로 바뀌었고 길자연 목사님이 오랫동안 헌신하고 수고해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김관선 목사님이 맡아서 10년 정도 헌신하다가 이제 제가 기독교 북한 선교회 이사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북한 땅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꿈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금년에 총회 고시부장을 맡았는데 고시를 치는 학생들에게 논문 제목이 북한 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정말 북한 선교를 해야 되고 북한에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논문 제목을 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는데 지난번에 연초에 이형문 저 순복음 그 목사님이 예.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론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한 선교의 자체가 북한에 뭐 지하든 지하가 아니든 교회를 좀 하고 믿는 사람은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앞으로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북한에는 진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교회도 사실은 거의 사라진 것이 세월이 오래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 가운데서 조중 국경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나 또 여러 복음을 접해서 또 세례를 받고 또 북한으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정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 북한에도 교회는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들을 세울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강재식 이사장님 그 북한 선교를 통해서 민족 성식 통일 복음화 월드 선교의 인재 양성을 양성하는데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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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